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향후 진술충미 대운을 맞이할 사람들 혹은 현재 진술충미 대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충미는 크게 나누어서 부동산, 문서, 재물 이런 부분을 관여하면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대운에서 진술충미 대운이 들어왔다. 대운에서 누군가가 진술충미 대운이 들어왔다.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첫 번째는 제가 여기가 오행상 다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에 해당이 돼요. 반드시 진술충미에는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걸더 쪼개면 뭐냐?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어나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 주택에 대한 부분, 주거지, 아니면 개인, 장사, 가게를 이야기해야죠. 가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갑자기 진대운에 들어온 사람들, 술대운에 들어온 사람들, 축대운에 들어오거나 미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에 대한 변동 변화를 하고자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기를작용이냐, 기대하냐, 아니면 흉작용이냐, 이걸 파악해야겠죠.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모든 사람은 운에서 진술충미 대운을 다 맞이합니다. 이 진술충미에서 길흉이 이루어진데 어떤 부분에, 문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과 재물에 관계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으로 큰 재물을 취하는 시기도 이 시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른다. 이건 묶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묶인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묶여서 거래가 안 돼서 잘못 잡아서 이때 크게 흉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기를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사주에서는 재물을 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왔을 때 누구나가 이 진술충미는 여기에 대한 변동 변화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그러냐? 부동산에 대한 변동 변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기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변화기에 있는 것이고, 가을,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고, 축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변하는 그 시기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시기를 이야기해 주겠죠. 여름과 가을에 나누어지는 시기, 가을과 겨울로 나누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시기, 여기에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술충미가 바로 변화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 변화가 문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살면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어느 날 갑자기 돈 욕심을 내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서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자영업도 해봐야겠다, 가게를 오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충미에 있을 때이 부분이 더욱더 솟구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진술충미를 크게 하나를 번호로 보냐면 얘를 창고로 봅니다. 창고. 사주팔자에서는 진술충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창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곧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고라 그랬어요. 곧장.
창고고자입니다. 창고고자. 사주에 창고는 하나 있어야 한다. 왜? 창고를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저장. 뭔가 창고에 싹싹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를 잘 저장했다가 개방을 통해서 쌓인 것을 개방을 해서 재물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주에서 모든 부분은 길흉 자체가 진술충미에서 길흉에 관계된 부분이 그 어느 대원보다도 이쪽에 관계된 변화가 가장 심하다는 걸 얘기해요.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는데 대운에서 얘가 들어오면서 상충을 하거나 파작용이 일어날 때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변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발백중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 길작용이냐 흉작용이냐, 만약에 예를 들면 저장을 해서 창구에 뭘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놓아두다 보니까 창구에 저장한 것이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겠죠. 부패할 수가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 타이밍, 시간 싸움에서 타이밍에서 잘못하게 된다면 곤욕을 치르겠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해서 땅을 샀어. 근데 어느 시기에 탁 팔았으면 떼든 버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갑자기 부동산이 절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그래서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숨을 쉬겠죠. 어떤 경우에냐, 여기서 개방을 했어요. 부동산을 내가 이러면 거래를 했어요. 거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어. 집을 팔았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니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나는 10억에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10억이 됐다. 서래마을 쪽에 있는 여기 방배동 여기 서래마을 35평? 40평 정도가 10년 거기서 입주한 사람들이 한 6억 얼마에 입주했지만 지금 그것이 40억 50억이 합니다. 근데 중간에 거기서 20억 25억 때 판 사람들 많아요.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40억 50억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찍 개방을 창고를 개고를 해서 열어서 예를 들면 딱 재물을 취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해서 그 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날려버릴 수 있겠죠. 손해보는 거. 그런데 개방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가장 적절할 때 좋은 가격에서 파는 경우도 있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식에 관계된 것도 가장 좋은 정점에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타이밍 순간 놓쳐갖고 폭락해갖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건데 이것을 관여하는 것이 특히 진술충미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주에서 인신사의 좌우명의도 있지만 걔네들도 일정한 부분을 관여하지만 얘네들이 가장 많이 관여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사주팔자에 현재 진술충미 대운이 돌았다면 그 중에서도 얘네들 다 급이 달라요. 어떤 급이 다르냐, 진하고 축은 소축자는 얘는 수분이 가장 있어요. 수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습토라 그럽니다. 습토. 얘는 4월달 양력 4월달 얘는 1월달이겠죠. 한겨울 수분 기운이 많이 있죠. 땅을 파보면 수분 많이 있고 얘는 물창고기 때문에 수분 기운이 많이 있다. 습하다 이 말이에요. 토이면서 토인데 습한 기운이고 술과 미는 건토다 그래요. 건토요. 관좌에 수분 기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얘가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건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같은 토이면서 불안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진술 상충이 나오겠죠. 진술 상충이 나오겠죠. 충미충이 나오고요. 같은 톤데도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얘를 다시 위로 넣어보자. 여기로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창고를 갖고 있는데 창고를 잘못 저장을 해서 저장기간이 길거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기서 크게 손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개가 이 두 개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고 망하게도 해준 것이 바로 이들끼리라는 걸 이야기해줘. 얘네들끼리.
진이 있을 때 술이 술 들어와서 탁 쳐버리고 진수 상충하고 소축자가도 출미 그 미가 돌아 출미충을 때리고 이 타이밍이 이 이 네 개 인자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창고를 열었다 아니면 그대로 놓아뒀다 어쨌다 해서 손실과 손해를 끼치는 것은 이 약이 듣기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하기만 하면 답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창고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합의됐다. 유라는 글자가 있어. 진유 합의됐다. 인 옷을 옷자가 있다. 옷을 합을 했다. 인이 있어서 인오 인술 합을 했다. 사유축에서 합을 했다. 얘는 해명리에서 합을 했다. 합을 했을 때 분명히 끈이 커집니다. 재물에 기한 창고의 기운 자체가 창고가 커져요. 이만한 창고를 확장했다 이 말이에요. 합이 돌아서 이런 경우는 이게 끈이 더 커져요. 돈이 몽땅 벌 수도 있고 몽땅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잘 참고하시라는 거죠. 확장이 됐기 때문에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여하는 것도 바로 얘들이라는 걸 진술충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장을 했어요. 습한균 얘들을 변화시키고 얘들을 관여하는 것은 다른 인자가 아니라 얘들이고 얘들을 관여하는 것은 얘 진축이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해석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것을 길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얘는 이 시기 정리하는 게 좋다. 이 시기에 차라리 매도를 하라. 아니면 이 시기에 오히려 취하라. 이렇게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준 것입니다. 사주에서 진술 상충이 있다. 내가 현재 이 대운에 어떤 대운에 들어온 것인가? 진대운에 들어왔다. 술대운에 들어왔다. 소축대운에 들어왔다. 미대운이 들어왔다. 이 인자의 특성을 자세히 알게 되면 사주에서 어떤 사주라도 부동산에 관계된 돈에 관계된 것만큼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부분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해석할 줄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명리는 공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육친관계에서 십신관계된 것 천년만년 하지 말아라. 십성이 어떻고 그건 참고는 해야 돼. 참고를 하는데 먼저 얘네들이 다 해석이 돼. 얘가 지금 정제인지 편제인지 몰라. 식상인지 몰라. 상관인지 몰라.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현재 진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대운이 뭔지 얘가 사주에서 진대운이 딱 들어왔다. 정제인지 편제인지 몰라요. 상관인지 모르는. 근데 딱 진대운이 들어오면 벌써 얘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다 왔어요. 상대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창업하려고 할 수, 창업해도 좋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대운이도 내가 말려도 어떤 일을 하겠지,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건가? 얘들을 관여한 것은 바로 얘네들이라는 것이 술과 미라는 걸 이야기해줘. 얘를 관여해 준 건요. 얘들이 술과 미가 진과에 어떻게 얘들을 관여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해서 거기서 정답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서툴립니다. 강의를 지금 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렵게 강의를 제가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저도 돌아요. 왜?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가고 저 혼자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갔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지금 뭔가 너무 깊게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하자면 진술충비 대운이 들을 때는 진술충비 대운이 들 때는 가장 먼저 부동산에 대한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때 더욱더 변경 변화가 있는 사주에서 진술충비가 원국에 있고 다시 대운에서 들을 때는
반드시 백발백중 변화들을 취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길이냐 흉이냐. 길, 흉은 바로 얘들은 얘들 갖고 조정하고 얘들은 얘들 갖고 조정해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걸 가지고 차지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답은 얘들끼리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언제 거래가 되느냐. 언제 매도가 이루어지냐. 여기서 차지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같은 무리에서 같은 자기들 그 조직끼리끼리에서 답을 차지하지 다른 글자를 갖고 다른 인자를 꽂고 찾는 것은 조금 약하다. 진술을 진과 축을 다스리는 건 술과 미용, 술과 미를 다스리는 건 진과 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부동산, 누구나가 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있어야 돈이 있습니다. 이거 글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쨌든 문서를 소유해줘야 그게 돈이고 그게 부자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진술 중미를 내 운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원국에 있다면 백발백중 일어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길흉을 이때는 따져서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타이밍을 조정하는 반대 글자들이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